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두 번째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특별한 탈출맵 가져왔습니다. 휴지 하면 또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죠. 바로 할머니. 맞습니다. 오늘 해볼 탈출맵 그레니 공포 맵이에요. 이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또 어떻게 구현이 됐을지 헐랄랄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렛츠 고. 오, 개 고퀄. 오프닝도 있어요. 그건 뭐야? 오호, 와우.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할머니. 와, 잠깐만, 이거 나가자마자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쫓아오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겠네요. 할머니 지금 만나러 갑니다. Let's go! Day 1. 그레니 게임을 마인크래프트 잘 옮겨놓은 지금 시작부터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좋아.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이게 뭐야? 어, 오케이. 시작부터 코드키 얻었고. 어, 문을 열어제낄 수 있고요. 자, 바로 여기는 화장실부터 들어가야 되죠? 그렇지. 잠깐만, 키 발견? 이거 뭐야? 아, 아이템 하나밖에 못 들구나. 오케이, 일단 키부터 챙기고. 오, 이거 구현한 거 미쳤고. 자, 바로. 뭐야? 아, 깜깜해서 안 보여요. 자, 여기는 부엌이네요. 문이 필요하고. 여기 이거 석궁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마인크래프트에서조차 할머니에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오, 이 트랩은 또 뭐야? 자, 아이템 챙겨가지고. 좋아. 위쪽으로 또 올라갑시다. 아, 뭔데? 오, 3층도 구현돼 있어. 아,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젠장. 젠장! 아, 이거 기존 그랜이랑 패턴이 달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락커에 숨을 수가 있군요. 이렇게 숨어있으면 안 걸리는 거구나. 자, 그럼 이걸 잘 활용해보자 이제. 뛰어 반스런을 해볼게요. 왔다! 아, 어디로 내려가야 돼? 여기다. 그렇지. 아. 네. 내려가. 야! 아! 뭐야! 아! 안 돼! 안 돼! 아우! 이번에는 맞다 챙겼다 제대로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아우! 아우! 로아! 와! 자빠져! 사라져! 지금 잠깐 기절하는 건가 본데? 오 마이 갓! 와, 잠깐 기절시키는 거네. 아주 그냥 후들겨 앞해줘버려. 아우! 자, 이거 잠깐 버리고.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와, 엄마. 너무 힘들고. 코드. 아, 이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일단은, 도어키 챙겨가지고, 여기 문을 열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구만! 아이템이, 스폰 위치가 계속 바뀌나? 자, 일단은, 이 도어키는 다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문 잠겨있는 부분 다 열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챙길게요. 스크루드라이버. 어? 오케이. 패드락키도 발견했습니다. 자, 일단 패드락키 하나 챙겨가지고 내려가는 도중에 만나지만 않으면 돼. 여기가 정문이고. 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여는 거구만. 좋았어. 하나 열었고. 오케이. 이거 망치 찾아가지고 이것도 문 하나씩 다 따줘야 되나 본데? 코드키.
코드키로 저기 위에 열어줘야 될 것 같고 살살살살 움직여서 꼭 탈출하고 말겠어. 코드키로 여기 열어 제끼고요. 그렇지. 망치를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야. 세이프키 세이프키. 와와와와와와. 뛰어. 자. 열어줘. 아따마 이거 안 열어주네. 이거 밟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결국 또 밟았네. 와 이거 밟으면 살 수가 없네. 와. 바로 반스러 각 잡는다. 3, 2, 1 출발. Run. 내려가세요. 여기에 드라이버 챙기고 좋았어. 문 열어 제낀 다음에 이거 세이프키. 오케이 망치도 발견. 서서히 하나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어. 어? 어. 와 지하도 있구나. 이건 뭐야 자동차요? 샷건 만드는 구간이 여기 있었구만. 이렇게 숨겨놨었네 이쪽에. 어 야 있을 거 다 있네. 그래도 그 개구멍만 없다 뿐이지 다 준비돼 있어요 세팅이. 나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감 와 잡혔어. 그렇지 이거 푸시고 나이스. 아 이거 이제 세이프키 맞아 세이프키. 탈출가 거의 다 잡혔는데 이거를 잘라줘야 돼. 니뻐로다가 저 밑에 선 잘라주고 거의 다 왔어. 자 무빙 잘 치면서 움직여야 된다. 설설설설. 아이씨. 자 유인시키고 난박 한 바퀴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좋아 거의 다 왔다. 아 뭐야 이거 아까부터. 아우 진짜. 와 할머니 순간이동하는 거 실합니까 진짜? 어? 자 여기에 일단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코드키 있고 이렇게 동선만 좀 확실하게 짜면 될 것 같아. 여기로 바로 코드 열어주고 올라가. 문 열고 방문키 챙겨서 나가. 무빙! 아우! 진짜 씨. 한번 걸리면 이거 빠져나가기가 어렵네요, 상당히. 그 금고키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여기 열고. 나왔다. 됐다. 금고키 발견. 이거지, 그래. 키. 헤드라키 여기 있고 스크류드라이버 밑에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금고키 먼저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금고 안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스터키가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아 이 망치는 또 왜 없어? 어? 오케이 그렇지 마스터키죠? 마스터키 먹고 미리 여기다 떨궈 놓을게요. 아 조심스럽게 떨궈 놓고 아 망치를 찾아야 되는데? 망치는 또 어디 갔어? 어 망치 여기 있다! 아 여따게 숨겨놨었네 이거를. 좋아! 이제 탈출가 완전히 잡혔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부시고 아 부시고 아 부셔 나이스. 그렇지! 모든 실마리는 풀렸다. 탈출하는 일만 남았을 뿐. 할머니만 만나기 전에 나가주면 돼요. 여기 미리 자르고 아 또 내려가서 여기 할머니 튀어나오진 않겠죠? 어우 깜짝이야 씨. 아 맞다. 아 스크류드라이버 필요해.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챙겨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할머니가 튀어나오진 않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 제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이거 잘라주면 그렇지 거의 다 왔어. 이제 패드라키만 열고 마스터키 해서 나가면 이제 탈출입니다 여러분. 가자 집으로. 잠깐만 여기에 이제 페드라키를 먹고요. 하하 나 이제 돌아갈래.
할머니 안 만나고 개꿀이군요 아주. So easy. 어딨나 할머니? 이제 저는 나갈 일만 남았거든요. 어우 열심히 쫓아오시네. 예, 일로 오세요. 저기 여기 있습니다. 본격 할머니 농락 게임인가 이거? 잠깐만 이거 좀 안 좋아. 이거 좀 안 좋은데 몰라 나가자. 하이! 그렇지. 오! 어쨌든 아 깔끔하게 탈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